예, 이재명 지사 논란 얘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기소,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요인도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 문준영 씨 건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. 예, 허위인 걸로 분명히 다 밝혀진 사안인데 그걸 마치 재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미 종료된 사안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김경국 씨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지사가 보는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. 그때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이후에 당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경국 김 씨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만약에 이제 검찰 기소가 된다면 어떤 뭐 조치를 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소가 되면은 그 윤곽이 좀 더 드러나겠죠. 그러고 이제 또 재판 과정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정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.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당에서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정부적 판단을 미뤄오셨던 탓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질문이 나왔던 이재명 지사건이나 청와대 뭐 기강 회의 문제에 있어서 당이 어떤 정부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. 이 사안에 관해서 그렇게 그 맞으면 조급하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맞으면 공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